김채짱. 어, 집에 가냐? 아니, 교양 하나 남았어. 야, 우리 이번에 찬조 공연 어디로 했지? 문화관. 문화관? 응. 문화관. 왜? 또 답사 가게? 길치야? 김치라니, 준비성이 철저한 거지. 어, 그러면은 그때도 준비성이 철저해서 그러셨어요? 어디야? 아, 거기서 동교동 쪽으로 넘어와. 동교동이 어딘데? 동쪽. 동쪽이 어딘데? 그 서지민아, 너 한지 공부 안 했니? 동서남북 중에 그 동쪽. 그니까 어떻게 썼을 때 동쪽이냐고. 내가 돌면 다 동쪽인데? 됐고, 그 주변에 뭐 보여? 사람. 아, 사람! 새끼. 그때 나 공원에서 한 시간 기다린 거 알지? 아, 그래, 뭐 처음 가본 데는 그렇다 치고. 야, 서지! 아, 야! 너 학식에서도 길 잃잖아. 쟤를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이래서 수능은 어떻게 봤냐? 야, 솔직히 말해봐. 너 길 못 찾아서 재수했지? 아니거든. 나 그때 수시 면접장도 잘 찾아갔거든. 면접을 못 봐서 그렇지. 면접생이라 잘 모르겠어. 뭐 도와드려요? 아, 저기 혹시 16동이 어딘지 아세요? 죄송한데 16동은 저도 잘... 아니면 이 지도 보고 어디쯤인지만 대충 설명해 줄 수 없을까요? 제가 오늘 수시 면접 있는데 길치라서요. 그러니까 11시 면접인데 건물을 못 찾아가지고요. 완전 반대인데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좀 잡아도 될까요? 급해서. 네? 먹긴 뭐가 맞아? 너 괜찮아? 아 맞다 서지, 내 사촌 동생이 우리 학교 수시 떨어져가지고 정시 준비 중이거든? 너 논술 준비 어떻게 했냐? 아,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어? 수시 떨어져도 정시로 붙을 수 있는 거잖아. 응. 나 바본가? 그럼 그때 나랑 수시를 같이 봤다가 떨어졌다는 건데 혹시 나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나 길 알려주다가? 그게 뭔 개소리야? 고맙단 말도 못했었는데. 근데 나 진짜 찾은 것 같아. 내가 찾던 사람.
저 이거 정말 죄송한데 지원서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늦은 거 알지만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요. 아, 그 어차피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되었어요. 그 지원자가 많아서. 아. 박하는? 뭐야? 이거 무슨 의미야? 너가 왜 여기 있어? 넌 좀 한 번에 제대로 할 수 없냐? 전학까지 해서 자수했다고 자랑을 왜 했냐? 야, 내고 나서 고치고 싶은 게 보이는데 어떡해. 혹시나 해서 왔다, 혹시나. 이게 다 열정이지. 그러면 넌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걸 지원하는데? 하기 싫다며, 귀찮다며. 아니, 좋아졌는데. 무슨 의미야? 이상해. 같이 가! 일로 와. 너무 갈 건데? 안 먹어? 왜 입맛 없어? 아, 왜? 먹자. 아니, 나 정신인데. 되게 철벽 치네. 잘 받아야지 우리. 에? 영화 뭐 좋아해? 어? 야, 박하늘. 그럼 너 그때 여친 있는데 미팅 나온 거야? 아, 미팅? 그거 친구들이 부탁해서 나간 건데. 그래도 여친 있는데 미팅 나와서 여자들이랑 술 게임하고 노는 건 좀 그렇지. 네 여친도 알아? 너 미팅 나간 거. 몰라. 근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어? 네가 이러는 줄 알았으면 너한테 관심 안 가졌을 거니까. 야, 서지 안 가냐? 야, 왜? 뭐 있어? 뭐? 아니. 근데 뭐 하는 건진 좀 알고 가도 될까? 아, 그게 뭐냐면 우리 SNS 계정 구독자 수가 계속해서 안 늘고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어? 아, 저요! 우리 학교에 동아리나 과별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루를 밀착 취재해서 컨텐츠로 연재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새내기들이면 동아리나 과 활동도 궁금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알고 싶을 것 같아서요. 그거 좋다. 그럼 진행은 누가 하지? 저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너 푸미가 진행해볼래? 네! 사진도 찍고 영상도 만들어볼게요. 혼자서 다 할 수 있겠어? 그럼 하늘이랑 같이 해도 될까요? 잠깐만! 나한테 말도 없이 네가 그렇게 정했다고? 나 갈게. 아! 야, 아,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나 이거 진짜 잘하고 싶단 말이야. 아니, 왜 꼭 일을 만들어서 하냐? 아, 이런 게 다 나중에 추억이라니까. 그래서 누구 취재할 건데? 우리 학교 하면 딱 뭐야? 응원단이지. 응원단 센터 누구야? 지민아, 누구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그 이틀 전에 페미로 연락드렸던 홍보대사 정부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서지민입니다. 뭐야? 이거 무슨 의미야? 둘이 아는 사이. 아, 며칠 전에? 아, 예전에 교양 수업에서 만난 것 같아서요. 아닌가? 아, 그러시구나. 아, 페미로 연락드렸듯이 지민님 개인 인터뷰 하기 전에 우선 응원단 연습하는 모습 촬영하러 왔거든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네. 이때 서현대 봄축제에 왔었거든요. 사촌오빠가 그때 졸업학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놀러오라 그러세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응원단을 봐버린 거예요.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뛰고 괜히 울컥하고 그러는데 내가 저길 꼭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럼 정말 응원단을 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우리 학교 응원단 너무 좋아해서 재수까지 했거든요. 꽂히는 게 잘 없는데 한번 꽂히면 꼭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요. 맞아요. 저도 홍보대사가 하고 싶어서 서현대 왔거든요. 응원단 연습 엄청 힘들다던데 괜찮아요? 힘든 걸 억지로 하는 건 별론데 좋아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재밌어요. 응원단이니까. 지민이 넌 어디 살아? 자취해? 아니면 통학해? 저는 통학이요. 선배는 어디 사세요? 아이, 선배는 무슨. 너 재수했다며. 그럼 나랑 동갑이지. 우리 말 편하게 하자. 나 사실 예전부터 너랑 되게 친해지고 싶었거든. 예전부터? 응. 왜, 너 봄축제 때 응원하는 거 보고 너무 멋있어서. 아, 뭐 근데 인터뷰해보니까 진짜 존모. 장부름 대낮부터 술 마셨냐? 대단하다 진짜. 아 맞다. 근데 너 그때 미팅했던 거 어떻게 됐어? 응원단이랑 했다고 하지 않았어? 어, 그럼 지민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헐! 이거 무슨 의미야? 설마? 지민이랑 바깥... 너희 둘이 미팅했던 거? 어 대박!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너네 둘이 사귀는 줄 알고. 아 내가? 아 내가 얘랑? 아 내가 진짜 미쳐. 아 그래서 그럼 일부러 박한을 미팅한 거 숨겨준 거야? 나 했으면 벌써 다 말했을 텐데. 너 되게 센스 있다. 그러게. 어 지민아, 너 운동화 끈 풀렸다. 아 자꾸 풀리네. 박하늘이 운동화 끈 진짜 잘 묶는데. 얘가 축구를 해서 그 끈 안 풀리게 묶는 법을 알거든. 박하늘 한번 묶어줘봐. 묶어줘? 응? 발 줘봐. 웬일이지? 게이지. 지민아, 오늘 얘랑 나랑 생일이어서 고기 뷔페 할 건데 너도 같이 갈래? 그래. 가자. 나 너무 배고파.